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만장일치 5명의 전문가 모두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포스코 홀딩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서현 이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현대 로템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 운영의 윤정식 이사, 반도체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서현 이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자, 좀 박스권에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장 증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뉴욕 증시는 이제 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죠. 힘을 보여서 상승을 했는데요. 저는 뭐 애플의 경우, 워렌 버핏도 애플에 대한 투자를 줄인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주식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은 금리가 내려가 올라가고 있지만 또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주식을 사려는 열망이 강하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보유하겠다는 열망이 강한데 좋은 주식들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저는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미국 실업률이 이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노동시장이 과열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났다고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은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빅테크나 대형주에 대해서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증시에 대해서 이제 상승을 좀 기대하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 상승을 좀 기대해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자, 미국 증시 상승으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가 오랜만에 반등을 했죠. 반가운 얘기인데, 우선 우리나라에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국의 증시 반등이 우선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좀 빅테크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이슈가 들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점이 우리나라도 이제 기술주나 이런 좀 수출주의 영향이 그 시장에서의 캐파가 크기 때문에 우선은 오늘 반등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JP모건 같은 일부 투자자들이 지역 은행들에 대한 이 그 목표 주가나 어떤 투자 의견도 상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는 오늘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어떤 부채 한도 설정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어떤 그 반등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상승폭은 약간은 좀 제한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저가 매수에 의한 기술적 반등은 오늘 꼭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의 매수 관점이 좀 필요한 어떤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전에 투자 심리가 좀 움츠러들었었던 이 전기차 또 그리고 이 애플과 관련된 이 IT 부품주들 오늘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저가 매수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전기차 관련주 그리고 애플과 관련한 IT 부품주 관심 종목으로 관심 업종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네. 자, 최근에 코스닥이 913에서 4월 중순이었죠. 최근에 825까지 좀 조정이 왔는데요. 조정이 왔던 것을 보면 이제 한 2주간 조정이 왔고 3주째 쉬어가면서 거의 3주째 조정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조언을 드렸던 또 저희 노란 톡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현대 두산 인프라코 시장 주도주로 이 주식이 한 20년 동안 못 간 주식입니다. 근데 현대 HD 현대 인프라코죠. 예전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 리뷰를 좀 한다면은 40% 이상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이 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과 함께 계속적으로 좀 이 시간대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저는 HD현대 인프라코 이런 주식을 장투해야 된다. 또한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종목을 장투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10년, 20년간 삼성전자가 크게 오를 동안 조정을 받고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도 요 포스코 홀딩스에서 말씀드리면서요. 설명에 대한 것은 뭐 지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요 철강주라고 보지 마시고 포스코 홀딩스도 이제 니켈 자원을 보유한 뭐 2차 전지 또한 앞으로 배터리, 리튬, 원소재 기업으로 거듭날 기업이다 말씀드리면서 제 노란 톡방에 오셔가지고 요 포스코 홀딩스와 또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조언을 오늘 오신 분들께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다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서현이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지난주 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좀 그 시간으로 많이 갔었죠. 역시 그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서현 이하에 대한 그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서현 이하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 내장재 외장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도어트림이나 여러 가지 그 자동차 전통적인 그런 부품 업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서현 이하 이번 수주가 금액도 금액이고 수주에 대한 부분도 좋은 얘기지만은 저는 이제 가장 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그 전에 현대차와 기아의 이 비중이 굉장히 좀 컸다. 거의 90% 이상 육박을 했죠. 근데 이제 다른 어떤 고객사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저는 서현이와의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2월에 미국 이 조지아주에서 이제 공장 설립을 발표했는데 그만큼 이제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 전기차 쪽에서의 미국의 정책에 맞춰서 지금 현재는 생산이나 이런 가동률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력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어트림의 공급 단가가 지금 33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고려한다면은 거의 600억 이상의 매출액은 이 도어트림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로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 생산 가동이 좋게 좀 나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현이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PER 수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부품주들의 이 PER도 그렇지만 PBR이죠. PBR 쪽에서의 저평가에 대한 주가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은 이 서현이와 지금 현재 가격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내외장재 전문 기업이죠. 서현이화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